안녕하세요 여러분. 2018년 추수감사, 올해는 추석이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그림에 이렇게 이건 농협에서 한 것 같은데요. 그림에 이렇게 농부들이 좀 나이가 드셨네요. 이렇게 추수감사를 하는데,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사과나무, 또 저도 이 복숭아, 자두 이것을 그 캐나다에 잠시 살 동안 사다가 심어 보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막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, 야, 이 과학이 정말 엄청난 것을 더 해야 되겠구나, 하나님이 만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구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상들이 과거 추수감사에 드렸던 마음,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것도 뭐 어느 보험사에서 한 것 같은데, 이렇게 그 추수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정말 아름다운 추석에 화목한 가족과 친지들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렇게 그 아주 무섭고 정말 뭐 몇십만 명을 죽일 것 같은 저 김정은도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게 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데, 어찌됐든 좋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국가와 민족이 화목하게 되는 정말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하는 기도를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이 스튜디오, M스튜디오들을 통해서 추수감사, 추수, 올해 했던 추수 중에는 이제는 강의 장치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런 그 교실에서 강의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 진행하는 장치로 저희가 암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,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 이 지구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펑펑 스마트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다림 많이 사랑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, 또 추수 감사의 내용에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랑의 관계로 탄생이 돼서 내년도 추수 감사에는 더 여러분과 이 사랑이 결실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수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더욱 좋은 사람으로, 또 더욱 좋은 제품으로, 더욱 좋은 회사로, 더욱 좋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에 이 멋진 지구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